예, 요한계시록 여섯 번째 시간, 계시록 4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이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마당 하늘에 한 문이 열려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마당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같이 보이더라. 교회의 휴거 장면이 암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4장 1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구절과 별개로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구절입니다. 하늘에 한 문이 열려있는데, 자, 우리 앞서서 주님께서 1장에서 지하세계에 또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1장 18절에서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또 하늘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거듭난 사람들은 그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은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하늘의 문들을 가지셨고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 하늘을 우리도 합법적으로 갈수 있는 사람들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셋째 하늘로 부활 휴거시키셔서 영접하실 때 주님께서 그 문을 친히 우리를 위해서 여실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올라가는데 어떤 성도가 올라가는데 문이 보여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보여진 것이지 요한에게 해당만 되는 요한에게만 해당이 되는 그런 체험이다라고 보지 않는 것이야.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음성은 나팔 소리 같이 들립니다. 근데 그 음성에서 이리 올라오라라는 것이 나왔어요. 이리 올라오라는 것은 이거 휴거 장면에 해당하는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눈 깜짝할 순간에 그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 나팔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가게 되면 거기서는 또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해서 생각해 보자면은 나팔 소리도 들리고 다른 소리도 들리지만 어쨌든 중심된 것은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중심이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들었던 첫 음성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나팔 소리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예, 그 나팔 소리는 음성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음성은 이리 올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 요한이었는데, 왜 사도 요한은 유독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가 되었을까요?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기록해 하신 복음서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자 요한이 기록한 책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또한 그 신약의 은혜복음의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이요. 주님께서 보편적인 구원을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보다는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훨씬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서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포함해서 환난 시대의 교리에 해당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교회 시대가 오기 전인 복음서 시대의 기록을 하면서 교회 시대 교리를 이미 거기에 언급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제 교회 시대에 그것이 기록되었음에도 교회 시대 이후의 일들을 선제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앞서서 기록을 많이 한 것이요. 그래서 휴거에 대한 진리도 물론 사도 바울이 이미 정립을 했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같은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명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그 일이 언제 일어난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만큼 정확하게 잘라서 나누지는 않았던 것이요. 그렇게 보면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주님 그 사도 바울이 휴거의 때와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서 했던 그 이야기를 조금 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장 전반인데 2장 1절 2절에서 보면 2절에서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거나 두려워서는 안될 것이라. 3절에서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지 않고 또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날 그리스도의 날이 오기 전에 있어야 할 일들이 배교하는 일 그리고 죄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일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원래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올바로 나눠서 해석할 때 배교하는 일은 교회시대 끝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죄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 사건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요한 당시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유다 이스카리오스에서 그를 그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밝힌 사도가 바로 이스카리옷이 유다 이스카리옷이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언급이 주님의 언급이 나오는 그 복음서가 또한 요한복음인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때에 대한 언급들은 사도 요한의 지지를 받고 있고 사도 요한은 또 사도 바울의 기록을 보충하고 있고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럼 이전에 있었던 일들과 이후에 있을 일들이 시기적으로 뭔가 나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서 일곱 교회를 언급했을 때 일곱 교회는 교회 시대였다는 것이요. 영적으로 일곱 교회 교회 시대. 그리고, 대환란 시대가 오게 되는데, 이 책의 기록 목적이 1차적으로는 대환란 시대, 대환란에 처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그들이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비케 하고자 기록한 것이 계시록의 1차적인 기록의 목적이다 보니까 교회 시대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2, 3장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간략하게 역사를 소급해서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이지 그 시대 자체의 배경은 이제 환란 시대의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휴거를 언급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휴거 이후에 있을 일들이라고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기 때문에 이제 환란 시대가 휴거 이후에 있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의 서신서들도 그렇습니다. 그 앞의 서신서들과 그 히브리서 같은 서신서의 교리적인 차이가 발견되죠. 히브리서는 사실상 기록 그 연대가 다른 로마서라든지 바울의 서신서, 목회 서신서들 기타보다 더 앞서 기록된 것이 분명함에도
배치된 순서로 보자면은 이제 뒤로가 있죠. 제일 바울이 서신서 중에 뒤편에 붙어 있죠. 그런 걸 보더라도 이제 바울의 교리도 교회 시대의 교리 그리고 환란 시대의 교리가 명백히 나눠지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뭐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아까와 같은, 그러니까 아까가 아니라 1장에서와 같이 영 안에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서 내가 주인 아래 성령 안에 있었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 안에 있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상태를 가리키는 그런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여기서도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께서 그를 붙들고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붙들고 그를 끌어올리셨을 뿐 아니라 그를 원래는 그렇게 할수 없는데 예, 그 하늘나라를 볼수 있게 하시고 또 미래를 볼수 있게 하신 것이야. 이렇게 예언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이라는 것이야. 직접적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본 것이요.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자, 이 하늘나라라고 할때 하늘나라가 어떤 형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제일 우뚝 솟아있죠. 거기에 시온산이라는 곳이 있죠. 물론 성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예, 중심이 되는 곳은 이 지상에서 그 천년왕국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것이 다윗의 보좌, 주님이 앉으실 보좌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보좌가 제일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백보좌 심판에 보게 되면 그 보좌가 사람들 앞에 이제 모든 인류 앞에 드러나는 것을 볼때 보좌가 무척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백보좌 심판,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큰 백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자, 모든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데 굉장히 큰 보좌겠죠. 별들이나 은하계를 훨씬 넘어서게 클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셋째 하늘에 있다는 것이요. 물리적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큽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사람들이 제일 주시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인 것이요. 하늘나라에는 천사들도 있고 뭐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뭐 다른 좋은 것들도 있고 물론 새 예루살렘도 있고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심이 되는 우리가 만나야 되는 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아버지죠. 그분이 계신 보좌가 우리가 가야 되는 지점인 것이요. 그리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라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린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하나님은 한 영이신다. 그 영이시라는 것은, 영적인 몸을 우리가 배제하지 않는 것이요. 영적인 몸, 손, 발, 이런 형태의 그 몸이 있는데, 그 몸의 형태를 우리가 영체라고 얘기를 하죠. 영체, 영적인 몸. 예, spiritual body가 있습니다. 혼에는 혼적인 몸이 있죠. 예, 사람이 몸을 떠날지라도 혼에는 손과 발이라든지 머리라든지 이런 형체가 있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영에도 영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과 비슷한 그런 형체로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물론 그 영체가 사람과 같은 몸, 이 육체와 같은 그런 몸으로 나타나신 형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요. 그건 구별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성과 하나님이 가지신 형체가 이렇다 하는 것이요. 앉으신 분의 용모가 겨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예, 무지개는 그 주님께서 노아에게 은혜의 표적으로 표징으로 주신 것이고 세상의 심판을 이제 유예하신다는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뜻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신가 그런 뜻을 가리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님 자신은 그 영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빛나는 보석들과 같이 빛이 나고 그 몸과 뿐만 아니라 보좌도 투명한 것이에요. 주님께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모든 좋은 선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그림자가 전혀 없기 위해서는 몸 자체가 빛으로 되어 있으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가진 몸과 틀립니다. 다른 피조물들과도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요. 4절, 그 보좌 주인은 스물네 좌석이 있는데, 내가 본그 좌석들은 흰 옷을 입은 스물네 장로가 앉아있고, 그들은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썼더라, 머리에 썼더라. 그 보좌에서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일곱 등불이 불타고 있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뒤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스물네 좌석, 스물네 장로. 여기서 이 장로들은 통치를 약속받은, 앞으로 통치하게 될, 그런, 말하자면 왕권 성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 그런가? 면류관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면류관은 물론 승리에 대한 어떤 존경과 영예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 올림픽에서 우승하면 고대 올림픽에서 우승하면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런 면류관은 승리의 표식이죠. 정복자, 장군이나 군주가 면류관을 쓰기도 하죠. 어쨌든 그 면류관을 쓰게 된다는 것은 그가 통치권을 가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주와 함께 통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떤가? 유대인들도 이 땅에서 통치하는 민족이죠. 그래서 이 열둘과 열둘로 나눠서 보면은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의 대표자들이냐, 이런 해석이 있고, 열두 지파의 우두머리와 열두 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이냐, 이렇게 해석도 있고, 그렇습니다. 열두 사도들이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에 새겨지죠. 그 이름들이 계시록 21장 12절, 14절. 대문에 열두 천사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열두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열두 사도의 이름도 14절에, 열두 사도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열두 사도들은 12사도 플러스 12지파의 지파명이다.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들도 사실은 다 유대인들이죠. 12지파도 유대식이죠. 그렇다면 이 24장로는 다 유대인이란 얘기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차이점이라면 12사도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또 이스라엘의 대표자이기도 하지만 교회에 속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에 속하기도 한 것이요. 신분적으로는 그들은 구원받아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 몸된 교회에 들어가 있죠.
그러나 통치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12사도들은 이스라엘을 12지파를 통치한 사람들이 될 것이요. 주님께서 그렇게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12지파를 심판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교회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12사도. 그리고 12지파는 물론 이스라엘만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 24 장로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누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이스라엘이라고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 보좌의 5절에서 번개들 천둥 음성들이 나온다. 자, 이 보좌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보좌인 것이요. 일단은 번개들 천둥과 음성들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그런 맞은 포고가 나가고 명령이 나가는 것입니다. 대환란의 시작된 이후의 시점이죠. 이미 4장 1절에서 이미 대환란이 이제 시작된 것이요. 이제 대환란이 시작됨에 따라서 심판들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일곱 영이다라고 했습니다. 일곱 영은 물론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6절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 유리바다에 대해서는 뒤에도 또 7장에서도 또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유리바다가에 대해서 아니야 7장이 아니라 저 유리바다가 어떻게 나오지? 시온산 유리바다 아무튼 뒤에 나오는데 하여간에 저 유리바다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볼 수도 있습니다. 이 유리바다에 대해서 우리가 뭐또 해석할 것은 없습니다. 유리바다는 실제 하는 것이요. 그리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이것은 위가 얼어있는 형태의 그런 말하자면 스케이트장의 그런 빙판 같은 유리바다를 말하는 것이요. 근데 그냥 어지간히 얼어있는 것이 아니라 깊숙이 단단히 얼어있죠. 유리바다 자체가 이제 둘째 하늘, 우리가 속해 있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그리고 셋째 하늘 사이를 나누고 있는 부분이 유리바다인 것이요. 유리바다 밑에 물이 있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는 네 짐승이 있었다. 네 짐승은 네 생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그들을 네 짐승, 이네 생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동물의 네 개의 주요 피조물들을 가리키는데 주요 피조물들 가운데서 육축, 사람이 가축, 그리고 사람이 기르는 가축, 둘째는 야생 맹수들, 셋째는 맹금류, 날아다니는 그런 육식성 조류, 네 번째가 또 사람입니다. 사탄이 속한 종류는 양서류, 파충류, 또는 어류 이런 것들을 대표를 하는데 물과 관련이 많죠. 그래서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육상 생물, 공중에 속한 새들과 사람은 있지만 물고기나 개구리나 양서류, 도마뱀, 뱀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요. 이런 생물이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존재는 기본적으로 하는 임무가 무엇입니까? 8절에서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네 짐승들은 각기 자기 주위에 여섯 개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 눈들로 가득하더라.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이렇게 이네 생물이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찬양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요. 이네 생물은 지구상에 있는 호흡 가진 피조물들을 또한 대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요. 이제 인간들은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왜 들을 수가 없습니까? 예, 우리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이죠. 영이 죽어서 태어났고, 또 하나님과 간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그들의 찬양은 셋째 하늘에 있는 이네 생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높이건 높이지 않건 간에 세상 정보들이 그렇게 아는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시편 19장 1절에 보면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을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여주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면 그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나. 그들의 선율은 온 땅을 질러 뻗어나가고 그들의 말은 세상 끝까지 다다랐으니 그가 그들 가운데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세우셨도다. 이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그리고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다, 거룩하시다다 세 번을 찬양하고 있죠. 3이라는 숫자는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시리라는 이세 가지를 또 언급하신 것도 삼위일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다는 것은 이제 성경이 세 가지 우리가 측면을 떠올리게 되죠. 성경은 역사이면서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현재적인 교훈이죠. 또한 성경은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미래의 역사, 즉 예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항상 이세 가지가 성경에는 있습니다. 어떤 구절을 보더라도 세 가지가 다 있는 것이요. 역사이면서 또 현재이고 미래의 예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실이라고 했을 때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고 오신다고 했을 때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오신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진리에 관해서 하늘에서는 모르는 자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힘들어합니까? 이것은 이건 지식의 영역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에 속한 것이요. 믿음의 분야 영역에 속해 있다. 셋이 한 분이고 또세 인격이 동등된 분이라는 것을 알지만 또그세 인격은 동등하고 동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알 수가 있고 또 세상의 이치와 논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예, 삼이라는 원리. 그리고 9절에 그 짐승들이 보좌에 앉으시어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10절에 스물네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며 그들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며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라고 하더라. 스물네 장로가 이제 첫 번째로 뭔가 말을 하는데 그들의 말은 자기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시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원리에 속한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낮추게 되는 것이요. 자, 이 스물네 장로들이 받은 면류관이라든지 그들이 앉은 좌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그들의 고귀한 신분과 그들의 어떤 이렇게 보면 위대한 업적들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에게 합법적으로 이런 통치와 관련된 것을 주신 것이요. 그래서 이들은 누릴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고 하늘에서도 그렇게 한 것이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요. 자기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탄의 왕국에서 그 원리대로 사는 사람인 것이요. 사탄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을 자기 자식들로 삼아서 자기 왕국을 통치하게 하는 것이요. 느부갓네살도 자기를 높였을 때 자기 권세가 자기 힘으로 되었다고 믿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를 풀을 먹는 그 소처럼 그의 생각을 마비시키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권자들에게 왕권 주시는 분임을 드러내셨던 것이요. 자, 그래서 아무리 높은 권세자라도 결국에 그 권세는 다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서, 아니 복음서가 아니라 저 서신서에서도 배울 수가 있고 또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치자들에게 복종해야 되죠. 그들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사악한 카이사나 네로나 히틀러 같은 자를 할지라도 결국에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권세는 위로부터 온다. 그리고 그 권세들을 주관하시고 세우기도 하거나 세우거나 폐하거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면류관을 받았는데 그 면류관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그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낮추시 합당하시니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것도 과거, 현재, 미래로 아니 과거, 현재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강조법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의 뜻대로 창조되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그 성경 구절은 이제 베드로후서 3장이죠. 베드로후서 3장 4절, 5절이죠.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지랄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무릇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창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학자들이죠. 창조, 재창조, 그리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자, 어떤 존재가 있어서 지적 설계를 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창조론입니다. 근데 세상을 설계했다는 것까지는 믿겠는데 그분이 현재 이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요. 물론 창조과학자들은 이걸 다 믿는다고 합니다. 지적 설계를 믿고 현재 그 세상 운행 섭리도 하신다고 믿습니다. 섭리 운행. 근데 이것은 더 확실한 교리에 기초해서 믿어야지 우리가 확신 있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이야. 즉 재창조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 물로 세상을 한번 심판하시고 이제 앞으로 불로 한번 하실 것이다. 그래서 물로 하신다는 것은 이제 우주적인 것이고. 또 동일하게 불로 하신 것도 우주적인 것이죠. 그 재창조를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 성경에서 계시록 20장에서 일어나는 그큰 백보좌 심판 전에 있을 심판을 세상이 불태워지는 사건 그리고 베드로후서 우리가 보던 3장에서 일어나는 그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불타고 녹아내리고 땅이 타버리고 이런 것들을 관해서 우리는 이제 이것은 재림 때 있을 사건이 아니라
이제 그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 이후에 있을 사건이다. 천년 후에 있을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믿고 가르친다. 이것이요. 근데 대부분이 그런 개신교의 천년을 믿지 않는 사람들, 무천년이나 어떤 영적으로 가르친 사람들은 이런 심판이 별개로 있다고 믿지를 않고 그냥 재림 때 세상이 멸망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믿어야 되는 것은 재창조에 근거한 전천년 재림을 우리가 믿어야지 정확하게 믿는 것이죠. 그냥 세상에 창조주가 계신다 그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온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은 그 사람 자체는 양심적으로 그렇게 믿었다고 볼수 있죠.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매우 비상식적이고 비양심적인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죠. 비양심적입니다.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어쨌든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것이죠. 그까진 좋은데 성경적으로 믿어야지 그게 완전하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세상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이 주의 뜻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주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피조물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느냐? 악한 자들과 그 사탄과 악령들과 그런 것들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수용하시고 그들의 활동을 인정하시느냐?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될 수가 있죠.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악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악한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허용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5절. 그러나 만일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니 응징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만일 나의 거짓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해져서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죄인으로서 여전히 심판을 받으리요? 차라리 우리가 비방을 받고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확증하는 것처럼 악을 행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자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자들의 정죄는 당연하니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내가 하는 역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요. 내가 이게, 이를테면 이제 교회를 박해하거나 이단 종교를 종파를 세우거나 하는 일을 하는 것도 결국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하라고 했다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일어나게 허용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저 유다 이스카리오스에게 하신 말씀도 있다시피 그 사람 자체에게는 화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라고 해서 다 복되고 좋은 일이 아닌 것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어떤 잘못된 역할, 악역을 맡았다고 하면, 이를테면 폰티오 빌라도와 같이 예수님을 불의하게 십자가에 죽음에 넘겨주는 그런 악역을 맡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시켰으니까 난 해야 된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지만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 안에 있는지,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들, 하나님께서 멸하시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이라고 하신 그 중에 우리가 속해 있는지, 우리가 파라오 같은 일을 하는지, 느부갓네살 같은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분별하고, 내가 진노의 그릇에 속해 있다면은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죠.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고 있는지를 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 말씀이 여러분한테 실제로 적용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합하여서 합력하여서 선이 된다 하는 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셋째 하늘에 갔을 때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 지상에서는 여러분이 자기 멋대로 살다가 자기 뜻을 이루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소원을 이룬다 하는 부분, 요한에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 선택하고 잘못 판단하고 하나님이 뜻이라고 하면서 엉뚱하게 자기 뜻을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런 일들을 자행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애를 살다가 어느 지점에 가면, 어느 시점에 가면, 내가 육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여러분이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그 잘못된 길로 가게 되죠. 계속 가다가 또 돌이키라는 신호를 주시죠. 또안 돌이키고 계속 고집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가는 것을 놔두시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것들을 이제 들여다보시고, 잘못 행한 것들은 이제 불에 던지시고, 정확하게 한 것들은 주님께서 보상으로 남겨놓으실 것이요. 그 시점에 가면 잘못된 것들은 다 바로 잡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결국 다 바로 잡으시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삐뚤게 행했던 것들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여러분이 육신대로 살고 삐뚤게 행했다 할지라도, 보좌 앞에 가면 바로 잡혀지기는 합니다. 그 전에 바로잡으면 상을 놓치지 않겠고, 하늘에 가서 억지로 바로잡혀지면 그때는 여러분의 상은 없겠죠. 이제 계시록 5장 1절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일곱 인으로 봉해졌더라. 내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흰색 한 천사를 보았는데 누가 그 책을 펴며 그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하더라.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서 그 책을 펴거나 볼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 책을 펴거나 읽거나 또한 그것을 볼 만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기에 내가 심히 울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신 한 권의 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책이다, 어떤 내용이다, 그런 얘기가 일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봉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 인으로 봉해졌다. 한 인이 아니라 일곱 인으로 봉해졌다. 특별히 이런 언급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책을 성경 전체로 보는 관점도 있고, 계시록으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계시록은 그 나누기에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나누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든 아니면 계시록, 요한 계시록을 가리키는 간에 우리한테는 전해지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성경이 봉해져 있다라고 말씀하면, 여러분은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성경은 사실 열린 책입니다. 성경 열린 책, 계시록도 열린 책입니다. 여러분은 계시록의 내용을 자유롭게 읽고 자유롭게 검토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의미들을 구약 성경과 다른 성경의 책들과 비교하면서 정확한 의미들을 알아나갈 수 있습니다. 계시록이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도록 닫혀져 있다면 그 닫혀진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성경을 악용하는 이단들에게는 닫혀 있겠죠. 그러나 진실되이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해석하는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시록이 닫혀 있는 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닫혀져 있다, 봉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것은 계시록이 아니고 또 다른 뭔가 알수 없는 책이라는 얘기겠습니까? 자, 그것은 우리가 조금 숙제로 남겨놓더라도 계속 읽어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3절,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서 책을 펴거나 볼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펼 자격이 없다. 펼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누구든 불경스러운 사람이든 거룩한 사람이든 신실한 사람이든 무신론자건 원하면 성경은 펴올 수 있죠. 볼 수도 있죠. 근데 이 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4절에 그 책을 펴거나 읽거나 볼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기에 내가 심히 울었더니. 자, 이그 계시록이 기록되는 시점에 이런 말씀이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이 계시를 지금 환란 시대에 새지 하늘에 가서 보고 듣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에도 그렇다라고 보는 것이요. 예, 계시록이라고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그래서 좀 있습니다. 5절,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또그 책의 일곱 봉인을 때리라고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보좌 네 짐승의 한 가운데와 장로들의 한 가운데 도살 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졌더라. 그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자, 이 책에 봉인을 뗀다는 의미가 단순히 읽기 위해서 그렇다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다 하는 것은 어떤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예,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열면 거기서 어떤 말씀이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읽으면 읽는 대로 실행이 되는 것이요. 이 계시록에 기록된 사건들 있죠. 그 사건들을 하늘에서 이 책을 열고 읽으면 그것들이 문자적으로 실행이 된다는 것이요. 예언인데 이제 역사로 바뀌어지는 것이요. 이게 계시록을 실행시키는 것을 여기서 봉인을 연다, 뗀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실행시키는 거예요. 실행시킨 거. 실행 버튼을 누르는 것이요. 그렇죠. 우리가 계시록을 전체를 다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과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으로 믿지만 내가 이 책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성경의 아니 요한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것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믿건 간에 우리의 믿음과는 별개로 이 책의 예언들은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그 정해진 때는 우리가 앞당기거나 바꾸거나 그럴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휴거가 있었고, 이제 쭉, 약간의 뭐 어떤 사건이 있다가, 이제 책의 봉인이 떼어지는 것이 이제 5장에 가서 떼어지고 있죠. 이 봉인이 떼어진다라는 것은 이제 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휴거와 환란 사건들의 본격적인 시작은 이제 약간의 그 기간이 있다 이런 암시를 받게 되죠. 약간의 기간이 있고 그 약간의 기간은 그야말로 뭐 며칠이나 몇주 정도의 그런 약간의 기간이 있다는 것이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좀볼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봉인을 누가 떼는가? 유다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다윗의 뿌리, 예, 다윗의 보좌를 물려받으신 예수님이죠. 그 책을 펴고 일곱 봉인을 때리라.
자, 계시록이 이제 실현되도록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6절, 이에 내가 보니 보좌 내 짐승들 한가운데, 장로들이 한가운데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다. 이 어린 양은 이제 역시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 모습을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과 관련 있죠. 주님께서 이제 짐승이 바쳐지는 그 어린 양이 바쳐지는 유월절에 자신이 어린 양이 되시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환란이 시작되면 이 어린 양이 즉그 인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죽으신 어린 양이 이제 세상 죄인들을 향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봉인들을 떼시는 다른 의미에서 어린 양이 되시는 것이요. 그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진 그 부분은 이제 일곱 영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통치하는 권세가 일곱 뿔이요.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일곱 눈이죠. 일곱 눈은 일곱 영을 가리킨다라고 여기에 자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권세, 일곱 뿔이라는 것은 이제 권세를 가리키죠. 7절에 그가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더라.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네 짐승과 24장로가 각자 화포와 향으로 가득한 금 호리병들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이 기더라. 자, 여기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였다. 원래 계시록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이제 아직 허락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때와 시기를 자신의 권한에 두셨죠. 이제 아들에게 권한을 넘겨주신 것이죠. 이제 실행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와 시기는 결국 아버지와 아들이 결정하시는 것이죠. 8절에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네 짐승 24장로가 이들은 뭘 하냐? 기도를 주님께 이제 향 연기로 이제 바쳐드리는 것이요.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집니다. 어느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렇게 따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포함해서 교회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지상 재림과 이런 것들을 고대하는 성도들의 기도,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의 기도가 여기에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재림에 관한 기도, 공중 재림에 대한 기도, 주님이 통치하심에 대한 그런 속히 되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그런 예언적인 기도들을 여러분이 드리면 그것들은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서 흩어지고 무산되는 것이 없습니다. 생활적인 기도에 관해서는 이 생애에서 뭔가를 더 얻고자 하는 그런 기도에 관해서는 지금이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그것은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 그것이 어떤 자기 이기적이거나 육신적인 것을 채우기 위한 기도였다고 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허공에 날아가는 기도가 되겠지만 여러분이 진실된 마음으로 순수하게 자기 어떤 사심을 담지 않고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그 기도는 하나도 낭비되지 않고 하나도 어디로 가버리지 않고 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이렇게 영광스럽게 올라가는 것이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재림을 이루시겠지만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한 것을 이루는 형식으로 그렇게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이 열망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하시니이다. 이는 죽임 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다. 라고 하니라. 그들이, 이 성도들이 또이네 짐승과 24장로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했습니다. 새 노래가 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볼 기회가 있습니다. 이새 노래라는 것은 새 세대, 이제 재림과 관련된 노래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찬송가 부르죠? 찬송가 중에 재림을 소망하는 찬송가도 있죠. 그거는 사실 새 노래는 아니지만 새 노래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새 노래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지금 이 시대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시대가 아니라 이제 땅으로 내려오실 그 시대를 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주제가 바뀌게 된 것이죠.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른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높이는 노래가 아니라 이 땅에서 통치하실 곧 통치하실 그 예수님을 높이는 노래가 이제 새 노래가 될 것이며 이 노래는 천년왕국 때 유대인들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다. 네, 합당합니까? 주님께서 이제 먼저 고난을 겪으시고 자기 피로 자기 생명으로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그런 주님이 먼저 희생하심과 낮아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원칙과 원리에 따라서 주님께서 피조물 만물 위에 높여지시는 일이 있게 된 것이요. 만물이 으뜸이 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다. 각 족속, 언어와 백성, 민족 가운데서라고 했습니다. 예,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 번과 우리에게 적용하기에 매우 합당한 말씀이죠. 우리도 한국 사람이고,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의 어떤 관례와도 상관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의 피로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도 나중에 가면 새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높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요. 이 교회 시대에 구속된 사람들이 이제 스물네 장로들에 속해서 여기에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10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이게 왕들과 제사장들이라고 이제 신분을 구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있고, 베드로 사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고. 여기서 왕들과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 그건 잘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비롯해서 또 모세도 그렇고 신분을 겹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왕이기도 했었고 모세는 여수론의 왕이기도 했었고 그 자신은 이제 제사장의 그 지위도 갖고 있었던 것이요. 그런 존재 또 멜키세덱 같이 더 왕권을 가진 제사장,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도 하고, 또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그두 가지 직분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누가 그것을 받는가 하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교하지 않은 성도들이 그런 권세를 받아서, 주님의 재림과 함께 내려온 것이에요. 11절, 내가 또 보니 그 보좌와 짐승들과 장로들 둘러싼 많은 천사 음성을 들었다. 만만이여 천천이다. 수백만, 수천만, 수억 명의 그런 천사들이 또 있었다는 것이. 이 천사들이라고 여기에 성도들과 구별해서 따로 천사들이라고 했으면 일단 천사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천사들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그야말로 거룩한 천사들을 말하죠. 사탄의 천사들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하늘나라에서 성도들의 지위는 천사들의 지위와 동등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사실 그들 성도들도 천사들과 같고 천사들과 동등하지만 여기서 이 천사들은 그 성도들을 섬기는 존재로서 구원의 상속을 받은 자, 구원을 상속받는 자들을 이제 섬기는 자들로서 이 천사들의 역할이 계시록 히브리서에서는 나오죠.
네, 그런 면에서 천사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적으로는 천사들이 성도들보다 우월하거나 성도들과 보다 더 거룩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2장 5절, 그분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바 오는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에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천사들은 돕는 자요 섬기는 자로서만 구실을 하고 성도들이 이 지상을 통치한다는 것이요. 11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권세, 부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일곱은 완전수이며 신성의 숫자죠. 일곱 가지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와 부귀, 통치권과 이제 이 세상의 부요 부귀를 말한 것이요. 사실 이것은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내가 세상 왕국들을 너에게 주겠노라, 나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면서 거절하신 부분이 있었죠. 그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상속받으실 합법적인 권리가 없어서 안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실 때 그걸 받는 것이지 사탄에게서 그걸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 주님께서 이 세상의 물질적인 모든 권세 부귀를 받게 된 것이요. 지혜와 힘과 주님께서는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재판장으로서 이 세상을 철장으로 올바로 통치하시는 재판관이시죠. 그리고 힘과 물론 주님께서는 철장 이 지상을 군사 독재자로서 힘으로 통치하신 것이요. 절대 권세로서 다스린 것입니다. 그 존귀와 영광과 찬송은 주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이제 인자이시면서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그이 지상에서 통치하시고 높여지시는 것을 말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은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으로 찬송을 받으신 것이요. 찬양곡대.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말하기를 보지 않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제 하늘에서는 일곱 가지 찬송이 들려졌죠. 권세와 부귀와 이렇게 그리고 13절에서는 네 가지로 넘겹되어 있습니다. 찬송, 존귀, 영광, 권세. 땅은 이제 네모났고 하늘은 둥그렇다. 우리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땅을 가리킬 때는 4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7장 1절에서도 땅의 네 모퉁이라는 말씀이 나오다시피 땅은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짐승도 네 가지죠. 지금은 땅의 짐승은 네 가지입니다. 바다까지 포함하면 다섯 개가 되지만은 자 그래서 이 어쨌든 바다에 있는 피조물들, 땅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이 이제 네 가지 방면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분,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오른편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께 찬송과 존귀 영광 권세에 대해서 있으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때 그네 짐승이 말하기를 아멘 하고 24장로가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에게 경배하더라. 이제 하늘에서 있었던 예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와 찬송이죠.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하늘에 있는 교회의 축소판이요, 모형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전은 또 하늘의 모형이기도 하죠.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서 하늘에 똑같이 구현되는 모형들이 있지만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경배 또 찬양이라는 것은 분명히 축소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것은 하늘에서 드리는 것만큼 완전하거나 영광스럽지는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드려지는 것이든 회중 가운데서 드려지는 경배이든 간에 이 지상에서 바치는 것은 어딘가에 좀 모질한 것이 있고 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네. 어떤 누룩이나 찍기 같은 것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못 돌리는 그런 잘못된 경배 예배들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경배와 찬양 같은 식으로 육신을 드러내는 그 소위 그런 박수치고 날뛰는 경배를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경배는
주님께서 이미 정의를 내려놓으셨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가서 보겠습니다. 잠깐. 요한복음 4장 4장 23절.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하리라.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뭐 하시니라. 자, 참된 경배자들은 무엇으로 경배를 드립니까? 영과 진리로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영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영도 해당이 되고 성령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살아있는 영으로 드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죽은 영으로 드리는 경배는 우상과 잡신에게 바치는 그런 이교도들이 의미 없는 예배의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영이 살아있죠. 성령께서 여러분의 속사람 안에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경배는 일단 합법인 것이죠. 그 경배를 하나님께서 유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로 충족된 것이 아니라 이제 영도 필요하고 진리도 있어야 되는데, 진리. 진리라는 것은 이제 그 바른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그런 이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인데, 개역성경에서는 이것을 그 진리가 아닌 진정이라고 해서 영과 진정 이렇게 바꿔놓고 그 진리로 드려야 된다는 부분을 사람들이 혼동하게 한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드리면 그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진심으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진리가 아닌 것은 하나님이 수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채석같이 진정으로 했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그것을 거룩하다고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진리가 부합하지 않으면 그거는 헛된 경배인 것이요. 하늘나라의 경배는 그렇습니다. 진리로 드려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5장에서 봤던 말씀 가운데서 어떤 진리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까? 교리적인 진리들 있죠. 9절에서 교리적인 진리가 있었죠. 하나님께로 우리의 각 족속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셨다. 자, 구원,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자력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요. 자력 구원 또는 행위 구원이라고 하죠. 자력 구제라고도 하는데, 자, 신학적으로는 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단순한 기준 대신에 더 복잡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부분적인 행위가 들어가고 뭐 행위 때문에 취소될 수도 있고 그러한 어떤 요건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관해서는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단순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여러분의 죄가 다 제거되었다고 믿으면 그거는 성경적인 복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여러분의 죄가 전체 다 해결되지 않았고 일부 남겨졌다거나 일부는 취소될 수도 있다. 그 죄사함의 효력이 없어질 수도 있다. 여러분이 무엇을 잘못하면 그거는 효력이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믿으면 그것은 이 구절의 교리와 어긋나는 것이요. 자, 하늘나라에 있는 존재들은 하나님께 올바른 경배를 드립니다. 그 올바른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영이 살아있는 영적 피조물로서 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대로, 진리 지식대로 드리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한 경배인 것이요. 이 지상에서 경배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두 가지를 추구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영이 살아있고 또 영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으로 용납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경배나 그런 찬양은 매우 좋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비진리로 드리는 경배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배의 문제에 관해서는 뭐 다른 기회에 또 얘기할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말하지 않겠고 그만 이번 차터를 끝내기 전에 4장 1절에 대한
뭐 약간 이야기를 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 세 번의 일이 올라오라는 말씀이 있죠. 계시록 11장 12절에도 일이 올라오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잠언 25장 7절에 가면 또 올라오라가 일이 올라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성경에 세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휴거가 세번 있는 것이다. 세 번? 예. 세 번이라고 보는 것이 맞죠. 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휴거, 저는 해석하는 게 교회 휴거가 있고, 이제 14만 4천의 그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환란 성도의 휴거가 있다. 환란 성도 휴거. 그렇게 세 번으로 보는 편입니다. 이 14만 4천의 휴거에 이제 뭐 구약 성도를 포함시키느냐, 환란 성도의 휴거에 구약 성도를 포함시키느냐,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1, 2, 3번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휴거에 대한 말씀이 세번 나온다는 것이죠. 예, 라카만 박사님이 연구해서 얘기를 한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가 받게 되는 이그 일이 올라오라는 듣는 그 음성은 4장 1절에 나오는 이것은 그 환란전 휴거, 교회의 휴거를 가리키고 바로 우리가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휴거를 이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때를 분별하고 자기가 그거를 준비를 하고, 소위 말해서 뭐 신부단장을 한다든지, 뭐 예복을 준비를 한다든지, 회개를 철저히 한다든지, 아니면 그 시기에 대해서 특정한 뭐 어떤 사실을 미리 안다든지, 어디로 가라고 해서 어디로 가서 대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시한부 종말 내지 준 시한부 종말 이런 것들이 횡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그 휴거에 관한 진리를 혼동시키는 방법은 매우 다양한 것이요. 그냥 그 소위 말해서 그 다미선교회 그때 당시에 했던 것 같이 완전 시한부 종말론이 있습니다. 아예 그 날짜와 시간을 못 받고 그때를 기점으로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귀는 그런 것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준시한부 종말, 말하자면 이제 예, 복수의 타겟을 찍어 놓는 것이죠. 이때 있을 수도 있고 저때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복수를 지정해 놓고 사람들 앞에는 시한부라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단지 이날에 있을 가능성을 얘기했을 뿐이다. 우리는 가능성을 얘기한 것이지 그 날과 시를 얘기한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더 혼동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은 날들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들의 그런 속내를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그 날에 있을 것을 믿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시한부 종말론으로 받아들이고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단지 이날에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이요.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음성이 들려야지 알 수가 있지. 일이 올라오라는 음성이 들리고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기 전까지는 어떤 그 추정, 어떤 그 확실성이 있다는 예측, 이런 것들도 어떤 시대적인 것들도 다 이제 참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그 날과 시에 대해서 그 나팔 같은 음성이 들리는 그 시에 대해서 누구도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만일에 있었다면은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우리한테 주실 이유가 없죠. 그 사람이 그 말이 성경이겠죠. 사도 바울도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았죠. 요한도 주지 않았죠. 단지 우리한테 있어서는 라오디케아 시대라는 이 우리 시대가 있고 예, 마지막 때의 교회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휴거가 있을 것이다 하는 전체적인 그림은 보여주셨지만 언제 라오디케아 시대가 끝나가는 것인가, 라오디케아 시대가 언제 끝날 것인가,
몇 년도에, 며칠에 끝날 것인가?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달리기, 경주, 마라톤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셨죠. 이 경기는 끝나봐야지 상과 1, 2, 3등과 이렇게 포상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에요. 끝까지 잘 달린다는 것은 자기 페이스대로 끝까지 잘 달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남들하고 이제 비교해 가면서 적당히 달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페이스 맞춰서 잘 달리는 사람이 끝에 가서 이제 상을 받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경주도 그렇듯이 이 시대를 끝마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불시에 끝마치시고 또 불시에 끝마치실 때 그때 각 사람이 무엇에 열중하고 있었든지 그 자기가 마음의 중심에 두고 열심히 했던 것들 대로 다 상을 받게 될 것이요. 과거에 신실했다 할지라도 과거에 잃어버린 혼들을 많이 구령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엉뚱한 것을 하고 있으면 상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과거에 부실했지만 지금 주를 섬기고 있으면 진리로 섬기고 있으면 그 사람은 상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고 어느 쪽에 있든 서 있든 간에 그 사람은 이제 그 시기를 알아서 미리 간파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실했기 때문에 신실하게 섬겼던 것이요. 지금 현재 신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주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더 성실해지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이 몇 날, 며칠에 오실 것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성실하게 주를 섬기고 잃어버린 혼들을 구경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사람은 육신적이고 육신 안에 있고 또 육신에 이끌려서 죄를 짓는 그런 육신의 성정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그때와 시기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지금의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해야 될 일,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